자, 이제 how? 예, 이제 what은 왜 왔다고 그랬죠? 심판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있어요. 심판하니까 저 지가 뭔데 심판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러나 잘 알아보세요. 신의사판이죠, 그죠? 네. 그러면은 몸은 어는 뭐예요? 어느 도단 아시죠? 네. 이 허갱여이가 하는 말은 어느 도단이에요? 이거는 몸은 뭡니까? 천신하강한 사람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몸은 천신하강이고 말은 청산유수고 그래 안 그래요? 말은 어느 도단이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청산유수야. 내가 아까 내 처지를 월매에 비유했듯이 성춘향에 비유했듯이 그 비유의 대가라고 보면 돼. 인간들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해주는 거야. 청산유수야. 네, 맞아 맞아요. 이 청산이라는 게 어느 도단에서도 나오지만 푸른 산에 맞아 맞아요. 청산유수야. 말만 꺼내면 청산유수로 나와요. 그러면 목사들이나 스님들이 청산유수가 많아. 그런데 그게 오링에서 걸려. 가짜야. 입만 살았어.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만 메시아래.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몇백 명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 내가 덜먹거려 맞죠? 네. 이리 나와요. 이분을 출연료를 줘야 되겠어. 출연료가 머리 고쳐준 겁니다. 알겠죠? 네. 금액이 얼마냐? 100억 정도가.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뭐가 많다면, 조용기 한번 해봐요. 조용기, 목사, 조용기. 조용기. 그러면 이게 안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메시아면.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신이님에는 안 떨어져야 된다며. 메시아는 떨어져. 알겠죠? 다 떨어지잖아. 근데 그냥 메시아 해봐. 메시아. 그냥 떨어지죠, 그죠? 똑같이 떨어지지. 그런데 알아둬야 될 거는 프란체스코 해봐,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요 진인 밑에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한다고 그가 메시 신인이 되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그래. 자기 차에 허갱형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걸 왜 붙이고 다니냐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럴 때일수록 붙이고 다녀야 돼. 맞습니다. 저 우리 강 박사님도 붙이고 다니잖아. 네. 그럴수록 붙여 다녀야 뒤에서 가다가 아니 저 앞차에 허갱형 저 유튜브를 보라? 그러면 차에 앉아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차가 안 가고 서 있으니까. 그러면 서 있을 때마다 강남 같으면 차가 노다지 밀리니까 뒤에서 한 시간씩 그걸 쳐다보고 치는 사람도 있어. 맞아 맞아. 맞습니다. 용모면 어때? 자기 소신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치고 아니 심심하니까 그거 보이니까 허갱형을 쳐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뭔가 하고 한번 쳐보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지방에 가서 한 사람만 달고 다니면 그 지방에 소문 다 나버려.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다니면 하루에 그 차만 타고 다니던 복을 남들이 천년 만년 짓는 복을 짓는 거예요. 근데 뭘 눈치를 봐요? 알겠죠? 네. 그 욕한 사람들이 월매가 욕한 온 동네 사람들이 이도령을 욕을 했는데 나중에 뒤집혔잖아. 그래가 그 사도부터 다 구속돼가 다 잡혀갔잖아. 그때 이도령 인기가 얼마나 높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인 밑에는 무조건 다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인은 선천 뭐라고 그랬어요? 후천. 알겠어요? 네. 성인은 선각 후에. 알겠죠? 네. 꼭 기억해놔요.
내가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어요? 여자 뱃속에 뭘로 들어가요? 영으로. 영성으로 들어가면 영으로 바로 뭘로 들어가냐면 빛으로, 에너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 결합을 해서 나오는 그 정자도 분해를 해보면 뭡니까? 분해하면 그게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나오는 난자와 정자를 분해하면 뭡니까? 에? 뭐예요? 유전자. 그 이 유전 이게 유전자가 뭐 이게 뭐 유전자를 분해하면 뭐가 돼요? 에너지죠. 에너지죠. 그럼 이 에너지를 분해하면 뭐예요? 빛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빛이 팍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잉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빛이 투가 돼서 들어가서 그게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10단계가 내가 알려줬었잖아. 자, 제일 밑에 털의 어머니는 뭐예요? 털의 어머니는 피부. 피부의 어머니는 살. 살의 어머니는 뼈. 그러니까 살은 뼈가 없으면 기대 있을 수가 없어. 맞아, 맞아요. 털은 피부가 있으니까 기대 있고, 피부는 살이 있으니까 붙어 있지. 살은 뼈가 있으니까 붙어. 뼈의 어머니는 뭐예요? 피야. 피에서 뼈 속에서 피가 뼈를 계속 만들어내. 그 다음 피의 어머니는 뭐예요? 마음. 마음의 어머니는 정신. 정신의 어머니는 영혼. 그러면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 정신체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정신과 마음이 다르냐면은 정신은 마음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마음을 감독해요. 그럼 영혼은 또 정신을 감독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력을 보는 게 스피리추얼 쿼션이라고 그래. 그럼 스피리추얼이면 뭐예요? 그 사람의 영성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성은 영어로는 디바인 네이처인데 스피리추얼 쿼션인 건 정신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마음은 정신인데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다르냐? 엄마가 야, 너 가게 가서 두부 한 마하고 콩나물 하고 간장을 사와. 그럼 애가 그걸 들었죠? 네. 그러면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행글라이드를 가지고 재밌게 조종하고 있네. 그걸 보겠어 안 보겠어 애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엄마한테 가서 나도 저거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눈에 그게 머리에 확 강하게 뱉혀버려요. 꽉 뱉히니까 그 다음 엄마가 이야기한 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콩나물이라고 그랬는지 두부라고 그랬는지 간장은 아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마음은 거기까지 가게까지 가는 게 마음이야. 근데 머릿속에 뭘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사명감을 가진 그게 정신이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이름이 정신을 놓고 가버린 거야. 왜? 그걸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정신 나가서 나가버리니까 엄마가 말한 걸 싹 사라지고 행글라이드를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 해야 되겠다. 이게 더 강력한 게 들어와 버린 거야. 아니 이거 마누라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진짜 이쁜 여자가 앞에 나타났네. 마누라를 잊어버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다 마누라가 여보 왜 그래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 조금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정신이 나가서 안 나갔어? 나갔지. 마음은 자기 마누라는 걸 알아. 근데 이게 정신은 어디 가 있어? 그 여자한테 가 있어. 왜 나를 쳐다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태. 그래서 영혼은 또 뭐의 어머니야? 영혼은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잘 들으세요. 영혼은 빛에서 나오는 거야. 빛은 어디서 나와요? 소리.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 최초의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이 목소리가 여러분한테 피곤함을 싹 없애버려요. 여러분이 내 소리가 들리면은요 지저로 잠이 들어버려요. 이 소리가 내 소리는 그냥 이 여러분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리는 우성제야라고 그러죠? 우성제야. 소울음 소리인데 그 목소리는 이미 예언에 나와. 우성제야. 온들의 소울음 소리가 퍼질 때 허시가 나타난다. 천억 원 내가 온다. 이랬거든? 이런 것이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인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 이 우주의 창조의 목소리야. 알겠습니까? 네. 내 목소리가 여러분의 이 유전자가 에너지가 되기 전까지 이게 양자로 바뀌어요. 양자 맞죠? 네. 양자가 뭐로 바뀌냐? 광자로 바뀌어요. 광자로 바뀌면 에너지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난자가 양자로 바뀌고 이 양자가 전자로 바뀌고 전자가 광자로 바뀌어요. 광자로 바뀌면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됐을 때는 빛이 아니야. 알겠죠? 네. 전선줄로 향해서 돌아다니고 공중에 돌아다녀. 전자도. 그러나 그 전자가 다시 광자로 바뀌면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가서 불에 태우면 이게 전부 광자로 바뀌어버려. 맞아, 맞아요. 네. 광자로 바뀌어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려. 세포가. 뼈만 남죠.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광자고 나머지 인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인성분은 가로로 요만큼 나와. 나머지 이제 뭐 광자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목소리가 빛을 만들고 빛이 광자로 바뀌어가지고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되고 마음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부가 되고 털까지. 그래서 여기서 귀신 소리를 딱 들으면 머리카락이 탁 서요. 그럼 이 10단계가 0.1초 걸려. 여기서 귀신 소리를 딱 들었다. 빛이 번쩍했다. 근데 갑자기 번개소리가 광광광 한다. 그러면 여기 머리카락이 탁 서요. 사람이. 그럼 이 10단계가 신속하게 뼛속까지 해서 우리 영혼으로 전달이 돼버려. 알겠죠? 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은 우주를 만들 때 원소 118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원소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없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원소를 만든 자가 지상에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